스파 매직기로 하는 S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왼쪽편에서 S컬을 넣을 때는 히파 매직기가 밑으로 내려오게끔 사선으로 잡습니다. 컬을 넣고 싶은 위치에 와서 히파를 180도 뒤집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면 히파를 이용한 풍성한 S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도 마찬가지로 히파를 180도 뒤집어서 동일하게 내려줍니다. 히파는 판넬에 빗이 달려있기 때문에 빗 없이도 균일한 S컬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끝머리까지 히파는 천천히 뜸을 주면서 내려주어야 윤기 있는 컬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오른쪽 편에서는 히파가 위로 가게끔 사선으로 잡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히파를 180도 뒤집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일한 S컬이 나옵니다. 이렇듯 히파로는 각도만 잘 조절하면 쉽고 빠르게 드라이한 듯한 자연스러운 S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히파를 이용하면 다른 특별한 기술 없이도 오래가고 풍성한 S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